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제문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혐오의 시대. 뭐만 했다 하면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 세상 살기 참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안 받을게요. 예? 이런 씨발람이. 이러니까 혐오라지, 개새끼가. 바로 혐오해 줄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씨발 맞네. 진짜네. 근데 왜 씨발을 붙여요, 앞에? 맞으면 맞는 건데, 왜 그렇게 언어폭력을 하세요? 뭐야? 방장님, 네. 노구라는 분좀 제 불량하신 것 친구예요. 같은데. 건들지 마세요. 제 아. 하나뿐인. 방장 제 친구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방장의 문제야. 그럼 나가라고 하겠지, 씨발놈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유, 씨발. 나가 그럼 알면 니네는 왜 계속 다 수준이 변하지 않냐, 항상. 알았으니까 나가 그럼 알았으니까 나가래. 싫어, 안 나가. 병신이 완 잡았고 씨발 욕하지 자리 마라. 딱 잡고 바로 씨발 아니, 근데 야, 안산골이네. 욕하지 마라. 왜 어떡할 건데? 욕하지 마라. 어떡할 건데? 욕하지 말라고. 뭔데 어떡하려고? 방장아, 아, 왜 이런 거 보고 왜 웃냐, 방장아. 재밌는데? 그 방장 씨발 다리 아니, 잡고 왜 달려서 방장 찾아? 말고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냐. 방장아. 안 되겠다. 내가 끌게, 알았어. 꺼그런 병신. 잘 가. 껐어, 껐어. 인천 날 진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와가지고. 저 새끼가 뭐 시비 걸고 그랬는데 니네 왜저 편에 서냐고. 쓰레기 새끼들아. 병신 같은 벌레 새끼들아. 근데 아저씨 왜 이렇게 징징거려요? 아, 씨발. 진짜 이래. 토크원의 찌든 목소리, 씨. 이 더러운 레파토리, 씨발. 아우, 지겨워, 진짜. 아니, 방송하는 사람만 봤다 하면 그냥 물고 늘어지고 저왜 저러는 거야. 성질나네, 진짜. 아니, 좀 좋게, 서로 좋게 대하면 안 되나? 이렇게 대화하죠. 그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님이 그래도 이 방이 제일 정상인이네. 그건 맞죠. 예. 와, 빨딱이 좀 격하다, 근데. 뭐가 역해, 방장아. 어? 와. 쟤가 나욕안 하니까 역하다고? 아니. 너는 가만히 그냥 사람들 저기 정상인이 욕하게 욕하는 게 저기 갑자기. 관망하고 있고, 너는 쟤네들이 저질하라고 원숭이처럼 저질하는 거 관망하고 있고, 네가 제일 살판 났네, 방장아. 아유, 쓰레기 새끼. 씨발, 그냥 네가 보낼게. 제일 쓰레기 새끼야, 방장아. 비영신아. 재미없다, 개병신아. 네가 더 개병신이야. 아, 나 진짜 싸우기 싫어 죽겠다. 아우, 징글징글하다, 진짜. 여기까지 와서. 그래. 그 방장님, 멘탈가 루머니 본인이 욕안 했다고 그 방패 풀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저 쪽지 와요. 방장 잠수다,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올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인천 나올 짭퉁 아니야 저거? 뭐죠? 저때 인천 나온 짭퉁님이 저한테 들어와서 욕하고 나갔는데 저분 그분인가? 뭐죠? 아, 진짜 인천 나올 님 같은데요? 응?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니 지금 약간 그 지역 좀 뭐죠? 아니 이틀 연속으로 코트를 본다고? 말도 안 되지. 제가 올려봐요. 내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고은이 잠깐 내려드릴게요. 누군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방장님, 그 방관리 네. 좀 해주세요. 아 뭐예요 이게? 예. 네. 방장님이 네. 중심인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노래 부르려고 오셨어요? 들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부르고 들으려고 왔죠. 근데 방장님이 방관리 이렇게 족같이 하시면 어떡해요? 족같이 안 했는데요? 족같이 했잖아요. 아까 올리면서도 막 이런 씨발람이 뒤질래 개새끼야! 나 진짜 짜증나네 씨발 오늘 진짜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시비 건 게 아니 저 사람이 시비 건지 이 씨발. 아 좋겠다. 안녕하세요. 인천 나올 어서 와라. 아 반갑다. 아 근데 반말 방 아닌데 반말 아니? 아 내가 반장이니까 하지. 아 욕 좀 그만해라. 아 왜 이렇게 따라옵니까? 인천 나올 들어오면은. 아 씨발. 내가 데리고 아니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방장님. 아니, 아니 방장 아니, 방장 근데 반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야 이 씨발 새끼. 아 씨발 같지도 않은 방장 권력 잡고 지랄병을 하네. 내가 이 새끼야 니가 말이 맞대. 아유 씨발 쓰레기 새끼. 아우 징그럽다. 아니 이 새끼들 뭐 무슨 대네 피질에 무슨 문제 생겼나? 아 왜들 이래? 아니 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지랄하나 봐.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말이 잘 안 들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방금 어떤 분이 알바생 따먹고 싶다 하셨는데. 사사파로님 그런 추잡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아 근데 진짜 백수 새끼도 아니랄까 봐 추잡한 소리 존나 하긴 한다. 그런 걸 얘기한 거고요. 야 저런 새끼들 취업하면 뭐 다 아 시끄러. 네. 하지 마. 아니 반장님. 네네. 백수 생활을 뭐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네요. 몇 살인데요? 지금 23이요. 어 근데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셨으면 좀 이제 지금... 아까 22이라면 아 말하는데 왜 말을 왜 그래? 호돌이 씨발려나. 아니 백수이기만 하라고 사회성 없지 말고 씨발놈아. 그래 정확하게 아주 방장이 아주 시원하네. 아니 근데 그 2년 동안 그 백수 생활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지겹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한 일주일만 놀아도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데. 아 근데 이게 평일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시체놀이 하는 것도 재밌네요. 아 어제 너지 개새끼야 제집 대빌런 7곱대 빌런. 너 진짜 대단한 새끼인 게 뭔지 알아? 아니 나 진짜로 전기랑 같이 놀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전부터 진짜 네네. 맨날 본 거 같아. 아니 진짜 무슨 연례 행사도 아니고 아니 이제 보면 정들겠네. 아니 왜 사회로 안 나가는 거냐 너는? 아 사회가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일용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 물류센터. 아니 거기서도 그냥 쫓아내더라고요 저를. 아니 근데 좀 아니 그래도 23살이면 더 놀아도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딱 그 시점이 24살. 아 마지노선이 24살 이후로도 백수생활 계속 하고 있다. 진짜 인간 구제 불능이라고 봐요. 아니 집에 돈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 월세도 그냥 안 내버려요 그냥. 그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겠네. 네 까이고 있네요. 아니 뭐 새로운 일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면? 네 아 이거 일회청감을 좀 노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항상 유튜브 하는 망상 아니 BG 하는 망상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그 일당으로 받는 12만원 이런 게 좀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좀 방금 얘기하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일회기 아니라 일확천금인데 이 무식한 새끼 이거 23년 만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일핵청금이라는 게 이게 말이 잘못 나와서 나오는 발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획이랑 확이랑은 좀 다른데 이 새끼 일핵청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잘못 읽고 있고 있었던 거네. 아, 백수 새끼가 뭘 알겠어요. 이러니까 백수죠. 아, 괜찮아요. 저도 35년 만에 두더쥐를 두더쥐인데 두더쥐로 알고 두더쥐인 줄 알았는데 그 쥐가에서 두더지 아니었네요. 오늘 두 개 배웠네. 아. 예, 어, 두 개나 배웠네. 아니 근데 방장님. 네네. 근데 너무 보는 눈은 높아지고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12만 원 벌고 막 이렇게 뭐 일용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버는 돈은 좀 하찮게 느껴지고 그냥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별풍선 많이 받는 BJ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돈 많이 버는 거고 그들이 버는 돈이 훨씬 더 눈높이를 높여놨네요 당신의. 네, 그런 것 때문에 경제관념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아, 야 이거 배달, 큰일이다 당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가격보다 메뉴를 고르게 되는. 네, 그런 식이 와가지고. 큰일이다. 아, 그리고 또 뚜껑에서 같이 썩던 새끼가 한 명이 또 잘 되니까. 아, 정기? 예. 정기랑 많이 친했어요? 아, 그분 유튜브에도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겠다. 예, 아, 유튜브 도와주니까 1시간 촬영하고 20만 원 챙겨 주시더라고요. 오. 뭐 토크온으로요? 아니요, 아니요. 아, 실제로? 예. 실제로 아, 만났어요 전기를? 아니 그 뭐 영상 촬영도 같이 했는데. 아. 예, 그때 이제 그 어떤 원래 소개팅 좀 컨셉으로 영상을 찍는 건데. 아, 그 저는 원래 촬영을 도와주는 건데 그 당일 날에 배우분이 도망가셔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예. 아, 좆박았었네. 아, 예, 전기 요즘 저 뭐 토크온 한다던데 맞아요? 아, 사실 무근이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공부하러 갔죠. 아, 아무튼 저 그 같이 놀던 사람이 잘 돼갖고 더 뭔가 상대적 예. 박탈감이 컸겠네. 네네. 아, 아 근데 또 그 돈을 좀 제가 안 입고 온데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솔직히 공부가 되겠냐고요. 어디다 썼는데요? 예, 공부한다고 하시던데 그 제가 바람을 넣었거든요. 예, 아, 그분이 좀 직장 열등감이 있어 보이길래. 아, 수는 그거 별거 아니다. 국영수만 좀 잘하면은 대학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기숙학원을 끊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바람을 좀 헛바람을 넣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일단 뭐 전기를 잘 되고 뭐 그거 다 좋지만은 본인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있다 보면 뭔가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집에서 항상 망상만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떠올리는 좀 실천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 그런 정신승리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실천만 하면은 아, 다 씹어 먹는다.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하... 아니 네 진짜 그러다 좆박을 텐데. 아니 지금 이제 23살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아, 전기가 떴을 때가 23인가 2이었나요? 예, 몰라요, 나도. 예, 한 1, 2년만 좀 늦게 간다, 그런 느낌으로. 아니, 예. 뭐, 군대는 갔다 왔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와, 씨. 군대는 최대한 늦게 가려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좆박았을 때, 1년도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 시대가 오면, 1년 6개월 동안 3천만 원을 넘게 벌어갈 수 있다. 그죠? 예, 이런 마인드로 최대한 늦게 가는 중인데, 아, 군인들 월급 200만 원 될 때까지 일단 존버죠. 네. 군대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 굳이 지금 가가지고 좆뱅이 칠 이유가 없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저 네.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핸드폰으로라도 유튜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아 진짜로. 왜냐면 나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전기도 잘 되고 그랬잖아. 네네. 아 근데 진짜 꾸준하면 진짜 된다고. 제가 이번에 그 본 유튜버 중에 이분 좀 예, 귀감이 돼가지고 아니, 꾸준하게 하니까 뭐든지 되더라고요. 오, 잠깐만 볼게요. 예. 아, 이런 거니까. 어, 이 아저씨 조회수 예. 존나 많이 나오네 이제. 예, 매일 소주만 청하시는.
이야. 예. 아니 내가 봤을 때만 해도 200몇 회, 뭐 80몇 회, 100 회 넘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는데. 예. 소주 900병째 이제 구독자 만 명을 찍어버리니까. 예. 어. 아니 근데 이분은 돈이 크게 되지는 아 되겠다. 8분 넘는 영상 이제 올리네. 아. 야. 아, 이 새끼도 돈 맛보더니 초심 잃었네. 아. 이렇게 안 되겠다. 구독 취소해야겠네. 아, 뭔가 나의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이었는데 대박이다 이거. 네. 꾸준함이 진짜 뭔가 있구나. 어 진짜 나도 진짜 실천력 안 되면은 꾸준함으로라도 승부 보려고 이제 보면은 그 치틀러나 이런 분들도 꾸준하게 얼굴을 끄시잖아요. 네. 꾸준함. 그치 꾸준함이 네. 제일 중요하긴 하죠. 아니 어제 그 등 싸웠던 그 AX 근현 있잖아요. 네네네. 어 근현 오늘은 못 마주쳤어요? 아 오늘은 좀 아, 오늘은 제가 여기서 지금 한 5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제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한숨 쉬면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코트 말빨 많이 죽었네 이러면서 막 오히려 어... 개편을 드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제 왜 그랬냐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제 아팠는데 아픈 내색 안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만나면 찢어 죽이려고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만나도 또 지실 것 같아. 어, 어제 인천아님 말빨 죽었고 방장이 더 재밌다니까 저도 어깨에 보러고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 아니 저기 뭐야 그 예 내년엔 좀 당신이랑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와. 진심입니다. 우리가 또 나 또 약발방 할 때마다 이방저방 돌아다니다가 언제 또 마주치고 마주치고 할 텐데. 진짜 아 저도 실천력이 생겨가지고 아, 좀 마주치더라도 좀 그 넓은 분에서 뭐라도 해보세요. 예.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저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처럼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어 저요? 하루에 한번 미친 짓 한다든지. 아 하루에 한번 그 침대 위에서 그걸 올릴 순 없으니까 아 좀 예 딸딸이를 올릴 순 없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네. 레카 해보는 거 어때 레카? 사이버 레카요? 예. 아 근데 그 끝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남 그 네. 저기 그림자 파먹고 사는 새끼들 말로가 항상 네. 안 좋긴 하더라. 뻑가도 진짜 뻑가 그 새끼 좆됐잖아요. 네. 절대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네. 그래 안 넘어가는 철옹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 사람의 목숨이 네. 달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새끼 완전 아유 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레카는 좀 장래 지망성이 없고 그 새끼 뭐 하고 있을까요? 뻑가요? 예. 네. 어 지금도 근데 자료를 모으고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복귀하려는 그런 신호탄이 한 달 내로 보는데 진짜요? 예 이제 아니... 지금 주제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예 아니 지금 뭐 물어뜯을 만한 유튜버 누가 뭐 없지 않나? 아니 지금... 유튜버가 아니어도 굳이 물어뜯을 소지는 많죠. 아 맞아 사회 돌아가는 것도 그러고 그 뻑가를 벤치마킹하고 뻑가의 빈자리를 그래도 한번 노려보려는 생각 같은 건 안 해봐요? 아, 그러면 또 사장팬이 생기니까 그런 새끼들 때문에 쉬면서 예. 쉬면서 그럼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 다 아, 연습을 그리고 해봐요. 그 전기 영상에서 제가 신상 다 밝히는 바람에 아 씨발 저는 진짜 뻑가처럼 예. 그 고소에 그 무응응답 이럴 건데 안 돼가지고 아 그러겠네 예. 목소리도 알려줬겠다. 저도 만약에 이제 막 고소당하면은 그 가세현처럼 문 안 열어줘야. 예. 아 그래 레카는 좀 힘들겠다. 이미 신상 네. 알려져 버려갖고 아 뭐가 힘드네요. 최초로 신상 다 밝혀놓고 고소 그 라인에만 안 걸리게끔 정당한 비판하는 레카는 어때요? 정당한 비판이요? 네 고소 안 먹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어떤 그러면... 의혹이 있고 잘못이 있어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라든지 건전한 비판하는 건 어때요?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보죠. 아 네. 그러면 또 안 봐요? 예, 또 무지성을 약간 좀 물어뜯고 좀 자극적인 멘트나 이런 걸 섞어야 사람들이 좀 보지.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깝다 당신이. 어떤 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토크온을 하면서 그냥 다른 M생들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기랑 좀 가깝고 뭐 내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진짜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 아,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때려치는 게 맞겠다 싶기도 아. 하고. 저도 코트님 방송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해서 유망주였는데 그니까 아, 너무 아쉽다. 네.
아니 근데 아이디어는 집에서 남는 게 시간이니까 아이디어는 진짜 떠오른 아이디어는 많았을 텐데. 네, 떠오른 아이디어는 진짜 수천은 수가지죠. 그걸 다 적어놨다가 하나하나씩 뭐 한번 실행해보는 거 어때요? 지금 여기서도 말하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발한 발상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배달하는 거 어때요? 배달하다가 이제 한문철 TV 엔딩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배달이 쉬워요. 네, 저는 그 친구들 소식을 한문철 TV에서 접하거든요. 잘못된 친구들 보면은. 아 진짜로? 예. 아, 하긴 뭐 일이 쉽기는 한데 또 죽기도 쉬우니까. 예. 하... 내가 왜 남의 인생 생각해주고 있냐. 나라도 기다려야지. 격투 컨텐츠 좀 많길래. 아 요즘? 예. 격투 뭐 이쪽 그 깡패들도 많이 하던데 요즘 유튜브들. 예. 핫하던데. 그러니까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신상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뭔가 어디에서 하나 벽이 생기네. 아 난 진짜 새낀 손가락 잘라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이름이 박건우 씨예요? 아 이거 왜 그러세요? 아니 채팅창에서 박건우네. 아니 그걸 왜 읽으세요? 아니 평소에는 댓글창 존나 안 읽더니 왜 이런 거만 골라서 읽으세요? 아 소원 다 내버렸네 씨. 게임 BJ 해보는 거 어때요? 게임이요? 예. 그럼 코토님과 지금 똥게임 같은 거 골라가지고 약간. 예. 아니야. 근데 가만히 진짜 주둥아리 계속 터는 것도 능력이야. 이거 진짜 힘들어. 아, 힘들죠. 주변에서 뭐 이렇게 그냥 어깨 너머로 뭐 전기 촬영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보긴 했지만 이거는 예. 생방송으로 하는 거는 진짜 순간적인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 그쵸. 지금도 그 인철나루님 딱 입장한 메시지 보자마자 잔악상을 먹고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예. 임대놀 아니, 이런 거. 아니 근데 전기 소개팅에서는 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왜 소개팅 녀가 도망간 거야? 아니 이게 저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 그게 좀 아시잖아요. 이제 그분도 여자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망상 속에만 있는 거를 저한테 시킨 거니까 또 여자가 도망가는 거는 불보듯이 뻔한 엔딩이어가지고. 아니 뭘 시켰길래? 뭘 시켰길래 네. 도망갔어? 아 갑자기 뭐 자기는 뱀인의 먹으면은 사이렌 울리는 그런 흉내를 내보라더니 막 엥 이런 거 시키고 그리고 이제 소개팅에 뭐 빵을 올려놓고 그 빵을 갑자기 한 입에 다 처먹으라는 걸 시키고 여자 앞에서. 예 네. 그런 걸 시키니까 당연히 여자가 도망가는 거는. 아니 왜 지가 안 하고 널 시켰대? 아 그게 컨텐츠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면은 그 뜨거운 남자들 소개팅. 예, 그런 느낌이죠. 아. 네 그거를 이제 뭐 고스트 바둑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리 뛰는 걸로.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여성분들도 여성분도 고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오가이님께서 하셨는데. 아 진짜로. 예. 결국은 그러면 그 컨텐츠는 존망해버린 거예요? 재미는 있었나? 아, 조회수는 잘 나왔고 했어요. 아 이거 좀 지금 채팅창에서 이거 뭐 얼굴 외모 비하하시는 분들 좀 쇼미더머니 면도 닮은 이런 거. 아니 여자분은 이뻤어요? 여성분이. 아 근데 그 좀 제가 그런 말 하기에는 좀 뭔지 네. 알겠다. 아이고 뭐 운전할 줄 알아요? 아, 저 면허도 없어가지고. 야, 씨발, 진짜 이 새끼 할 줄 아는 게 1도 없네, 이거. 할 줄 아는 건 이제 방구석에서 망상하고, 떠드는 거 하고, 그 다음 시체놀이, 이런 거 잘하죠. 아니, 근데 전기나 너나 둘 다 어쨌건 이런 루트 밟다가 전기도 갑자기 딱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언젠간 날이 올, 그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이 시간이 헛되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나름대로 식견이 넓잖아. 남은 게 시간인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할 거 아니야. 현실이랑 언젠가는 타협을 해야 될 텐데, 그 현실을 타협하는 순간에, 나름대로 가장, 이로운 어떤 그, 저기, 계산의 어떤 그 공식이 나오겠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거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겠지. 아, 그러다가 보통 이제 끝없는 그 공무원 시험에 불에 속에 빠지면. 공부는 진짜 아니야. 예. 공부는 진짜 아니야. 공부는 진짜 아니고 뭔가 남들한테 즐거움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이 코트님 방송에 씨 원래 채팅창 신경 절대 안 쓰는데 전기는 비주얼이라도 되는데 쟨 아님 이거는 좀 이거는 좀 화나네. 아니 못생긴 네. 것도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될 수 있어요. 뭐 생긴 게 중요한가? 뭐 비호감적으로 생긴 건 아니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못생긴 것도 결이 있어. 못생긴 것도 좀 귀엽게 못생기고 뭔가 타격감 좋게 생긴 그런 외모가 있어. 그런 외모가 있고 그냥 생긴 게 너무 불쾌하고 약간 음지식으로 생긴 거지. 그렇게 못생긴 거는 또 인기가 없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못생긴 게 아니고 난 귀여운 편이잖아. 네? 나는 귀여운 편이잖아. 혐오스러운 편이죠. 약간 좀 이제 뭐 공혁준이나 이런 분들이 좀 호감되지면 인천날님은 좀 비호감되지. 지랄하네. 아니 솔직히 그런 느낌.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면 네. 공혁준보다 내가 더 잘생긴 건 팩트야. 아니 근데 돼지들을 이제 잘생기거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좀 무의미하고 이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인천날님은 비호감 비호감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예. 네. 아, 나도 그냥 확,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인기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일정해, 일정한 편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도 더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게 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지. 전기처럼 확 뜨거나 뭐 이런 게 없고 이게 좀 아쉽다 나도.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사시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약발방도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하고 있어.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컨텐츠 개발.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뭐냐면은 이러다가 언젠간 한번 또 대박난 날이 있거든. 나름대로 대박난 날. 대박이 아니라 또 폭로 터지고 막 이러면은. 어. 좀 네. 그런 거? 뭔가 아무튼 나도 그냥 똑같은 거야. 나도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걸 하면서 어쨌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이거라도 계속 쭉 하다가 뭔가 언젠가 딱 온다는 거지. 뭘 알았는데 이러다가 뭐가 오면은 진짜 이거는 아 진짜 그러면서 기회가 한 번씩 와요. 예. 예. 어 지금이 고점이야 하시는데 내가? 아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뭐 나는 고점이 아니지 여러분들. 지금 나는 저점이죠. 예. 내가 크게 부담 없이 뭐 힘들게 방송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큰 힘 들여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크게 많이 없는 편인데 이러다가 이제 언젠가 뭐 딱 고점 찍을 날이 또 언젠간 오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날이. 이런 얘기하지 왜 자꾸 채팅에서도 외모비하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 너 약간 그거 있네.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그거에 자꾸 이제 네가 거기 남들의 말에 그 해버리면은 넌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직업 하기가 힘들어. 아 근데 그게 이게 그 전기랑도 처음 만났을 때 전기가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면도가 나왔다고. 전 그래도 그 토크온에서 대하다가 처음 보면 좀, 야, 반갑다, 그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 아까 첫마디가 왜 면도가 났냐고. 그런 말 하시더라고. 아, 아니, 근데 넌 그러면 저, 뭐야, 좀 이거 나중에 또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또, 어? 네. 난 이제 토크온에서 시비 붙거나 그러면, 아, 그래서 네가 방장을 하고 있구나. 네네. 아, 그런 나와. 얘기 하면 그냥 카운트하면 되니까. 네. 이제 방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로만 좀 꽉 채워놔야. 맞지. 아.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을 채워놓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걸 검열을 안 하면은 여성분이랑도 대화하다가 제가 나온 유튜브 링크를 딱 올려놓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여성분하고 쌓아놓은 그 대화의 수치가 무너지고 막. 여성분들이 아 네네 하다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네. 아 나 저 응원할게 제지 팩트. 어? 감사합니다. 나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네 얼굴 한번 볼게. 야 나중에 형 방송 한번 도와줘. 너가 뭔가 언젠가 좀 약간 추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너 쓸게. 아 근데 추남이 둘인데 둘까지 필요했지. 그러면 그. 또 인천나을님의 좀 넓으신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추남과 미녀 컨셉으로 가시죠. 했네요. 그래 알겠어요. 아 네. 다음에 봅시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오래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정든다. 전마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정기가 너무 잘 됐으니까 솔직히 주위에서 좀 정기랑 좀 그나마 좀 친했던 애 같아. 실제로 전기가 불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불렀을 거 아니야.
네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뭐 일단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네. 질문이 뭐였어요? 리뷰 이벤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냐라는 거죠. 뭔 말이에요? 근데 의무는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리뷰 이벤트를 먹튀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겠어요? 리뷰라는 게 서로 간의 그 암묵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리뷰 이벤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콜라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받아 처먹고 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해버리고 말면은 아니, 이게 업주의 손해잖아요. 법적으로 아니요.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도 양심 그러면 인천이 네네 그럼 본인은 배달을 얼마나 시켜먹나요? 저는 지금까지 배달에 쓴 돈이 8,000원 넘죠.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예. 네? 얼마요? 예? 1억 가까이 돼요. 1억을 썼다고요? 네네. 좀 무슨 얘기? 허세를 부리니까. 아, 잠깐만. 그러니까 그 뭐 얼마를 썼건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아니요. 중요한 게 무슨. 있어. 아니요. 1억을 쳐먹었으면 지금 배가 터져가지고 지금 죽었을 건데. 안 터졌어요. 안 터졌다고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런... 평생 동안 1억이지 뭐 하루아침에 1억 다 먹은 건 아니겠죠. 네네네네. 그럼 무슨 저기 뭐야 배달민족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VIP로 해가지고 예 천생연분이에요 저는. 예. 막 거의 뭐 그런 골든 이런 초대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배달민족에서 주는 그 블랙카드도 저한테 있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예. 네. 방의 주제에 맞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논점이 좀 자꾸 좀 흐려지는 것 같네요. 아, 네. 일단 뭐 인천님이 좀 너무 억지로 부리시니까 일단 네. 이게 왜 억지예요? 이게 왜 억지인지 반박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누가 1억을 처먹습니까? 무슨 씨발 미친. 아니, 얼마나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니마. 이게 토론방이 아니라 그냥 뭐 장난치는 방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그런 쪽은 아닌데. 반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왜 리뷰 이벤트를 왜 안 해도 되는지. 이게 약속을 했잖아요. 리뷰 이벤트를 하겠다. 리뷰 이벤트를 리뷰를 해줬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줬을 때 음료수가 됐건 아니면 뭐 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매점에서 그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남긴다라는 거는 좀 너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의의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인천님께서 아까 리뷰 이벤트는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정신 개돼지 새끼들 원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갈통 깨도 돼요 그냥. 아니요 예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횟집에 네네네 모둠회로 이렇게 소자로 25,000짜리에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달이 한번 왔는데 네 그 뭐 씨발 해를 먹는데 무슨 뭐 판석지를 심는 것도 아니고, 예? 아... 해가 진짜 말라 비틀어지도록, 아니, 수분이 전혀 없길래. 그러면은, 그건 정당하게, 내가 이래서 이제, 뭐, 시켜서 먹었는데, 뭐, 좀, 서비스가 별로였다라든지, 아니면 음식이 별로였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건 다른 문제죠. 아니, 그 서비스의 그래가지고... 문제는 서비스의 문제대로 따로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 되는 건데, 리뷰 이벤트 하겠다 그래 놓고, 예? 받아 처먹고 그러고 나서 그 사진 한 장도 안 올려주고 리뷰 하나도 안 올려주면은 아니요 전 했어요. 그 자영업자들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인천님 그 주장이 너무 진짜 너무 이기적이시고 아무리 얼굴 안 보이는 익명이라지만은 아니 저 했다고요. 그럼 방장님은 저랑 대화할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뷰 이벤트 했는데 그때 그 해가 무슨 진짜 수분기도 없고 쓰레기여가지고 전 1점 주고 이제 다시는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한 3, 4시쯤 되더니 방장님 근데 되게 못 배워 처먹은 조코딩 마인드네요. 예 너무 아니 너무 얼마나 무식하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라든지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은 그 업주에게 따로 따지고 항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랑 리뷰 이벤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자꾸 논점을 흐리시냐고요. 아니 저 논점 흐린 적 없고요. 그렇죠. 수분이 빠졌으면 그걸 먹지 말고 환불을 하든지 했어야죠. 다 먹어놓고 그러고 나서 어? 이 집은 음식이 별로 맛없었으니까 내가 리뷰 이벤트 받아먹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쌤쌤이겠지? 혼자 정신승리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업주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요 인천님이 지금 그렇죠. 중점을 못 잡고 계신데 저는 일단 주셨으니까 먹었고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에 솔직하게 저는 그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님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 말 좀 합시다 이 씨발년아. 자영업자들 이렇게 피 말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제가 방장님 배달을 왜 시켜드시지? 나 진짜 이 사람 아니 방장님 여자친구 먹고 그냥 1점 남겨도 돼요 그러면? 아니요 저 새끼는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인천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잠시만 이선님 아니 여자친구 먹고 1점 남기고 그거는 좀 아니요 아니요 아 좀 닥쳐오시고요. 아니, 그건 좀 아니죠. 그 인천님 입장에서는 이제 리뷰를 받았으니까 평도 좋게 해줘라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리뷰 이벤트 리뷰 받고 나서 리뷰 이벤트 했고요. 예? 회가 맛이 없어서 좀 맛이 없다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점을 드리고 다시는 안 먹겠다 말을 했는데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이게 왜 말이 안 돼요? 아 누구랑 얘기하냐고. 어? 아니요 아니 좀 제 말은 제 말은 왜 안 들으세요? 방장님 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깜냥이면은 남의 말을 좀 경청할 줄도 알아야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써님 아니 코트님 오시기 일단 아니요. 저분 내려주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같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장님 그래서 본인 말은 이제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남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저랑 무슨 대화할 그게 없는데 왜 저한테 화내시고 씨발년이 뭐니 이런 이딴 욕을 하세요 천박하게. 그리고 본인이 그 할 거 다 하셨네요. 예? 말라 삐뚤어진 회를 그 어쨌건 먹었잖아요 배고프니까 그지 새끼야. 야 이 씨발년아 뭐 이 씨발아 병신 같은 새끼야. 그거 씨발 준다고 처먹냐? 회가 말라 삐뚤어졌는데 넌 비웅신아 넌 2만 얼마 그거 날리고 싶냐? 개병신 새끼야. 왜 그러고 사냐? 아니 그럼 그대로 함부로 하냐? 야 야라 이 쓰레기 새끼야 무슨 씨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씨발년아 거기다 함부로 하든지 하면 되지 개병신 새끼야. 거기다가 씨발년아 어? 처먹어놓고 리뷰비에서 다 받아 처먹어놓고 그래놓고 씨발 지금 뭐 나랑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야 개병신 새끼야. 아니 나 같으면 안 먹어 이 개새끼야. 차라리 환불을 하고 나서 그런 데서 안 시켜 먹겠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전화라도 해서 따지든가 이 병신 소심한 새끼야. 너 씨발 배달 시킬 때도 전화하기 전에 어? 예행 연습하지? 어? 리허설 하지? 저기 여기 뭐 어디 아파트 뭐 100% 아 저 새끼는 좀 심하다 또 제가 공격적이다. 그 토크원에서 얼마나 이런 공격성 뛰는 애들 중에 부류가 저런 친구인데 예? 아 쟨 진짜 심하다.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면서 어? 자기 생각이 그냥 너무 중심이야 그냥. 아니면 아까 그거 말하세요 다음날에 뭐, 사장님 진짜 말 못한다 병신. 어떻게 이딴 새끼가 방 파놓고 씨발 아우. 야 인천아 너는 그냥 딱 그게 느껴진다. 내 쌍이지만은 너 친구 없지. 인천아 있어야 너 친구 없지. 아니 인천아 너 사람이랑 대화도 많이 못해봤네 보니까. 근데 코트는 살고 이랬지 않나? 아니 쟤는 끝까지 자기 말만 한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 네가 시작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하잖아. 네가 남 얘기 안 듣잖아. 아니 나 듣고 있었잖아 계속. 너는 말만 그러니까 했잖아. 이 방에서 너랑 나랑 말싸움할 그게 아니라니까. 넌 어쨌건 뭐 리뷰도 남기고 다 했다며. 나는 리뷰 이벤트 받아 처먹고 자영업자들 피말려 죽이는 그런 쓰레기들이 싫다는 거야. 고작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 리뷰 좀 달아달라는 건데 그래서 잘 보이려고 싸바싸바 하는 건데 암묵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으면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난 씨발 리뷰 먹튀해야지. 그게 존나 애기적인 거라고 쓰레기 새끼야. 그러면 리뷰 받았으면 무조건 그냥 별 다섯 개 줘라. 어? 그냥 솔직한 평, 이 객관적인 평 없이 그냥 리뷰 다섯 개다. 리뷰 쳐받아 먹었으면. 맞나요? 인사님? 아. 근데 코트님. 아, 나 네 건 소리 끌 거야. 병신년아. 어. 방장아. 아, 강퇴했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어? 코트네? 네 안녕하세요. 오 나을님 노래 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코트가 코로...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네네네. 아, 전 방송 안 할 때 토크는 잘 안 해요. 아이고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라서. 아이고야. 예. 하기 싫은 일도 가끔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아 진짜 코트예요? 아 진짜 코트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하... 그래요? 제가 방송을 안 봐가지고. 왜 한숨 쉬세요? 맨날 그 듣던 목소리. 아 네? 아 나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 아 이방 그래도 다 착하네. 네. 왜 한숨 쉬어요? 또 힘드세요? 아니요 그냥 지쳐서요. 하기 싫은 것도 하셔야 된다잖아요. 예예. 예. 힘내세요. 나 힘낼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아가한양이님. 네. 본인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목소리가 아, 이렇게 쓰레기 같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 다른 왜 또 각 잡으세요 씨발놈아. 아 미안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예, 욕은 하지 마시고. 30대 먹은 남자한테 욕하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목소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한 저 지금 2시간째 하고 있었는데 없었다가 아이, 아이. 근데 광장님은 발음이 되게 안 좋으세요. 왜요? 왜 이렇게 까세요? 예? 저라면 이제 또 까세요? 갑자기 햄스님한테 개질하거든요. 우리 방장님 까지 마세요. 우리 방장님? 왜요? 예. 저거 아니 무슨 지인이냐 한다? 아 혹시 방장님 햄찌님이랑 뭐 지인분이세요? 잠깐만. 뭐야 이거. 부츠님. 네네. 오! 화이팅. 네 저도 아니.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니, 저 진짜 이렇게... 팬이에요. 아 이거 지금 이 방에서 따로 존목질 하면서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어, 아닙니다. 네 명이서 같이 하고 지금 코트님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아 무슨 게임 하세요? 롤이요. 아 롤 하시는구나. 정말 무리수를. 그럼 근데 방을 비번 걸어놓고 하세요 이 병신 새끼들아. 예. 알겠어요. 드릴게요. 네, 네. 쓰레기 새끼들. 예. 대답하세요 씨발놈아. 네 알겠습니다. 그저 롤만 하면 그만이야?